다음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침전을 형성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그랬네요. 자, 이 두 번째 있는 보기, 답은 아닙니다. 두 번째 보기부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온곱이라는 것과 용해도곱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먼저 용해도곱은 평형 상태에서 용액 중 이온의 곱을 말하고요. 다음에 이온곱은 평형이 아닌 상태에서 용액 중에 이온의 곱을 말합니다. 처음 나왔던 문제고요. 앞으로는 크게 출제될 확률은 없는 문제인데 만약에 나온다면 이 그대로 나올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봅니다. 그렇다면 보기 2번에 있는 이온곱과 용해도곱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평형 상태에 있는 이온의 곱과 평형이 아닌 상태에서의 이온의 곱이 서로 같다라고 한다면 이미 같아졌기 때문에 아주 고유한 상태입니다. 0으로 보죠. 그런데 이온의 곱이 용해도 곱보다 더 작다라는 말은 용해도 곱, 평형 상태에서의 이온의 곱이 더 크기 때문에 평형이 아닌 상태의 것보다 더 큰 얘기는 이미 이 평형 상태를 이루기 때문에요. 얘는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라져라. 그냥 녹아서 나한테 흡수가 되어라. 이 뜻이고 반대로 1번의 경우에는 이온곱이 더 크다 그랬죠. 그래서 평형이 아닌 상태의 이온곱이 평형 상태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반응을 한다고 막 버리고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침전을 형성하는 경우는 이온곱이 용해도곱보다 더 큰 상태일 때 침전이 만들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고요. 다음에 5번. 다음 물질 중에서 산성이 가장 센 물질은 무엇인가? 우리 3대 강산이 뭐냐면 질산, 황산, 염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얘들보다는 훨씬 산성이 약하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황산이나 질산이나 염산이 보기 없죠. 그러면 아세트산, 그 다음에 페놀, 페놀은 다른 말로 석탄산이라고 하고요. 성질이 약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벤조산 등이 있는데 잠깐 2번에 보시면 벤젠, 술폰산이 있습니까? 이게 벤젠입니다. 여기다가 황산을 반응시키게 되면 H2O가 빠지게 되는데 자 이때 이 H를 가지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H 한 개랑 O 한 개를 떼내면 H2O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수소가 빠져나온 자리에 물을 빼고 난 상태에 남은 것이 HSO3입니까? 그래서 HSO3 얘가 바로 술폰산입니다. 따라서 벤젠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술폰산은 원래 3대 강산 중에 하나인 황산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는 가장 강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이다. 이렇게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